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 끝났고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7월 월말 경마 마지막 날인데요. 7월 28일 일요 경마. 어제 금요 경마도 승부처에서 한방 한방 배당이면 배당 완짱이면 완짱 A급 승부 메인 승부에서 좋은 성적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토요 경마 역시도 시원시원하게 몇 방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특히 메인 승부 A급 승부에서 나중에 뭐 배당이 바람이 좀 불긴 했습니다만은 시원시원하게 한 방씩 때려 먹었습니다. 먼저 1경주부터 뭐 스타트 잘 끊었죠. 1번마 하늘공원 대가리 마뉴엘 규시 1번마 하늘공원 놓고 깔끔하게 세군역으로 갖다 때렸는데요. 1번 8번 유롱플라잉 11.0배짜리 1경주부터 적중으로 때리고 나왔고 4경주에 5번마 과천의 별은 대가리다. 거기에 완장으로 외곽에 10번마 위너 템플러 빅투아르 기수 7.8배짜리 또 한번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거기에 3번마 황금스타 3복승 8.2배까지 말아가지고 다음 바로 다음 5경주가 메인승부였죠. 5경주가 메인승부였는데 시원하게 한방 때려 넣었죠. 예측권 20장 한번 때리자. 12번 명진플라이에 11번 브리가디어 제네랄 12번 11번 대끼리마권 단돈 10원도 안 산다 그랬습니다. 3번마 무비쿠스였죠. 무비쿠스 10마 하나 노린다 그랬죠. 3번 12번 메인 한방 뭐 쌍승식은 7.2배였는데 복승식은 4.0배 나왔고요. 11번 브리가디언이어까지 3복승 뭐 한 4배 나온 것 같은데 배당이 좀 많이 바람이 불었어요. 아무튼 첫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한방 3번 무비쿠스 놓고 대끼리 맞고 11번 12번 10원도 안 산다 그랬죠. 3번 12번 메인 승부 한방 완장으로 갖다 꽂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6경주, 4경주, 5경주에 이어서 6경주도 또 하나 짭짤한 배당이 나왔죠. 1번마 인디레이디가 대가리 팔렸는데 2번마 캠프케이가 대가리다. 2번마 캠프케이 현종이 거기에 3번마 블레싱로드 2번 3번 20.1배 나왔습니다. 복승식 14배 거기에 1번 인디레이디가 3착도 못 쳤겠죠. 8번마 PK군항 자 2번 3번 8번 3복승도 26.6배 짭짤한 배당이 또 나왔습니다. 2번 3번 20배 하고 2번 3번 8번 3복승 26.6배까지 돌돌 말아 먹었고요. 자 9경주에 또 한번 쌍복 3복 3쌍까지 단통으로 두놈 땡땡 또 돌돌마리로 갖다 엮어 먹었습니다. 대끼리도 한방 4번마 클리어범에 7번마 보드람 단통이었죠. 4번 7번 거기에 6번마 전복캡틴 자 이게 현장에서 많이 팔렸어요. 인기순위 3위로 시원하게 꽂고 2번마 기동대장을 3복 3쌍으로 붙여라 말씀을 드렸죠. 쌍복 3복 해가지고 돌돌마리 단통 13.2배 쌍복 3복으로 한방으로 땡땡 굴러 들어왔고 자 이런건 3쌍승도 배당 괜찮았죠. 16.4배 나왔는데 4번 7번 2번 단통의 3복승 조춘의 주특기 돌돌마리 한방으로 또 9경주 엮어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11경주에는 8번마 사이먼킨의 7번마 킹오브룰즈 8번 7번 뭐 쌍승식 한 8배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복승식 5.2배고 8번 7번 적중이 나왔고 자 이제 12경주에 오늘 세 번째
오사발이 메인이었습니다. 자, 또 한 방 약속을 드린 메인 한 방 예측권 20장. 3번마 컬러풀 조이 대가리에 2번마 원더풀 트루스. 야, 이게 대끼리로 나중에 바람이 불었어요. 5번 비욘드 오버. 어저께 제가 공개적으로 꺾고 간다 그랬죠. 5번마 비욘드 오버. 거기에 바람 불던 6번마 이스크라. 5번 6번 빨갱이 마건들 시원하게 다 꺾고 2번 3번 3번 2번 메인으로 한방 완짱으로 또 갖다 꽂아 먹었습니다. 복승식이 3.6배까지 바람이 불었어요. 야, 이거 지진 나대요. 쌍승식은 11.9배였는데 역시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마판 넘버원 조철 스타일의 이 조철 메인 승부 한 방은 현장에서 배당의 바람이 좀 붑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조철의 예상을 또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메인 한 방 때린다 그러면 조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도 그래도 뭐 전국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사서 드시는 거니까 조금씩 이해하고 먹으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메인 기분 좋게 완짱 역시 경마는 승부처에서 갖다 꽂아야 돈이 되는 겁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도 그렇고 오늘 토요 경마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승부처 멋지게 한 방씩 꽂았는데 오늘 일요 경마에서는 조금 더 묵직한 배당으로 좀 한번 날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주간 조금씩 챙겨드렸는데 자, 오늘 일요 경마 멋지게 한 방 또 때려드려야죠.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공부하기 앞서서 잠깐 한 가지 말씀 또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야, 이게 제가 몇 번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조철 스타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방송을 보고 들어오시는 우리 신규 회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직도 일경주 경주 시작 전에 막 5분 전 10분 전에 우두두두둑 막 문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운영자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현금 문자로 들어오시는 분들 요 밑에 SMS하고 ARS 뭐 060이나 1877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동으로 입력이 돼가지고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조금만 시간을 이 유튜브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입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래 계좌번호에 대해 입금하시고 조철 핸드폰에다가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누군지 아니까 좀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문자 신청 계좌 입금할 때 좀 일찍 좀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내일 하실 분들은 이거 방송 끝나면 바로 그냥 이체 해놓으시면 확인 문자 갈 겁니다. 추첨 경주 해가지고.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하여튼 성원에 힘입어서 조철의 유튜브 방송 조철 스타일의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는 있는데 아직도 요 진검다리 예전 팬분들이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직 구독 신청을 좀 안 해주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방송 언제 하냐고 조철 핸드폰으로 문의가 오시는데 그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까지 클릭을 해놓으시면 조철의 방송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다 뜨죠. 그래서 조철 스타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들어오셔가지고 꼭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 꼭 좀 눌러주시고요. 이왕이면 조철의 방송 보시고 좋아요도 좀 하나씩 눌러주시고 그래야 또 조철에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초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경주를 스타트 해갖고요. 2, 4, 7, 8, 12. 2, 4, 7, 8, 12. 자, 부산교차는 1경주와 5경주입니다. 대상경주, 5경주 포함해서 1경주, 5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8경주. 또 예측권 20장. 여러분들과 함께 4안가 때리러 갈 경주. 4, 7, 8 메인이고요. 부산교차는 대상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1호 경마 진검다리 UCC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첫 승부 이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200 결정 시험. 자, 2세 마필들 접전인데요.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초보 한방 때려먹자 역상승시까지 노린다 그랬는데요. 자, 5번마 정문 서미트. 김태훈이가 이거 2주 동안 아주 깃들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들여 놨는데 홍대 마방에서 태훈이한테 이게 기회를 줬는데 데뷔전에서 유승환이가 초반에 좀 무리하느라고 아쉬운 3착이었어요. 상대 마필들도 나름 좀 센 놈들이었고 초인강자 PK1. 아직까지 이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겁도 좀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훈련 시 모습에 약간 좀 꼬장기가 좀 있습니다. 태훈이가 훈련을 시켜서 열심히 해놨는데 바깥에 꼬장기는 좀 있고 자 이런 게 경주거리도 데뷔전 1000에서 1200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조건 데뷔전에서 늦출 3착이라고 해서 1200으로 경주거리를 늘렸다고 무조건 이거 지금 올대가리 올대가리 전대지 15개 경마지 전부 올대가리입니다. 요럴 때 이거 부러지면 완전히 늘 일이 만보죠. 경마에 절대가 없어요. 자, 5번마 정문 서미트. 선행가는 놈도 아니고. 자, 그래서 자, 5번마 정문 서미트도 물론 한 방을 때리겠지만 요 놈이 부러졌을 때 나오면 배당하고 제가 볼 때는 데뷔전에서 아니면 신마들 중에 능검시 모습에서 반쯤만 제대로 나오면 이놈이 저는 쌍승시까지 대가리다 하는 놈이 있는데 5번마 정문 서미트가 올별 올대가리 팔립니다. 자 요럴 때 역상승식 쌍승식이 살짝 뒤집히면 따따블 배당 나오죠. 자 역상승식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5번마 정문 서미트가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까지 받아먹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5번마 정문 서미트가 대가리 팔리지만 역장승식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놓고 시원하게 초고 한 방 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는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 방 먹고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4경주, 7경주, 8경주 중간에 3개가 메인 승부인데 금요일, 토요일날 메인 승부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방 한 방 아니면 배당으로 짭짤하게 먹고 왔는데요. 자 오늘 토요경 일요경마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5군의 1700 핸디캡 자 오늘 일요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최대 승부처 조철과 함께 3배 타고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이번 4경주가요 멀로기수, 야, 멀로기수 잘 타죠? 제가 그, 외국인 기수들 잘 탑니다. 안토니오, 멀로, 빅투아르. 뭐, 가끔 가다가, 삐끄덕될 땐 있지만, 우리나라 애들보다 분명히 한술 위에 기승수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들, 많이 좀, 연습들, 각성하고, 노력들 해야 되겠죠. 뭐 철 모르는 놈들이 외국 애들이 학빠진이 어쩌니 가끔 가다가 풍스도는 예상가들이 있는데 지네들이 뭐 말을 타봤어요 뭐를 했어요 말은 타는 사람이 보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전직 기술하고 해봐야 말 좋은 것만 얻어탔지 말 똥말들 갖고 때리고 올라오는 놈들 그게 진짜 기술이에요. 인기만 갖고 들어오는 거 별로 의미가 없죠. 멀로도 그렇고 빅투아르니 안토니오니 좀 덜 팔리고 안 팔리는 것 같고 그냥 대가리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기승술이죠. 인기 1, 2 타고 대가리 까는 거 웬만한 기술들 못할 놈들이 누가 있어요. 그죠? 자, 이번 4경주가 2번마 금순이시다. 거기에 6번마 라온스텔라 7번마 광폭주엔 10번마 함양산삼,
11번 탄탄이노. 자, 이런 마필들이 엎치락 뒤치락 팔립니다. 네, 거기에 9번마 올드코리아도 출주 공백 있지만 뭐 어부진이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야, 요거 제대로 한번 걸렸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이 대끼리도 한 8배, 10배 정도 갈 것 같은데. 자, 이거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2경주 먹은 거 가지고, 자, 요거 4경주에. 직전 경주에 상당히 무리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요. 또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대가리 끝까지 팔리는 마필도 있고, 이래저래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두 마리가 보입니다. 지금 한 다섯 마리 정도가 엎치락 뒤치락 팔리는데, 자, 이번 승부 포인트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보이고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짜리 달러 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고, 이건 무조건 때려야 되는 거죠. 배당 나오고. 우리가 배팅할 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배당 좋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있고 역상승시까지 더블로 갖다 때릴 수 있는. 자, 4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1,000만 원 또 상한가방 때리러 가는 건데, 자, 걸리면 벤스한테 또 때리러 갑니다. 자, 4경주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큰소리 빵빵 치면서 또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방 날릴 테니까요. 자, 4경주는 현장 예상 첫 번째 상한가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에서 멋진 마법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200 별정 B형 경주고요. 자, 요거 7경주도 달러박스 한 놈 노립니다. 요번 7경주도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또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예, 지금 안쪽에 1번마 다이나믹 커밍하고 7번 사바킹덤, 8번 레이징 엔젤, 9번 쇼울리 마제스틱, 10번 고고비, 12번 문학 위너. 자, 요거 6마리 정도 접전입니다. 4경주하고 비슷한 그런 편성인데요. 자, 그래도 그 와중에 문성에게 12번 문학 위너, 10번 고고비, 얘네들 둘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아요. 10번마 고고비도 최근 좋은 모습 보였고, 직전 경기에 대가리 깠죠. 정준이가 차분하게 손쉽 경기하면서 12번마 문학 위너도 직전에 유승환이가 타고 아쉬운 3차. 자, 이번 경주 문성혁이 태워놓고 뭐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고. 자, 그런데 10번마 고고비 같은 거는 아직까지 직선에서 좀 기대기도 하고 발을 못 바꿔요. 발을 답보를 못하고. 12번마 문학위너도 직전에 유승환이가 5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펼칠 수가 있었는데, 10번 12번 문학위너, 10번 고고비 두 놈이 다 지금 외곽으로 또 밀려 있습니다. 어제 제가 몇 경주였나요? 외곽으로 밀린 두 놈 우리 메인 승부 5경주였죠? 12번 명진플라이고 11번 브리가디어 제네랄 외곽으로 밀린 두 놈 대끼리 팔리는데 당근 10원도 안 산다 그랬죠. 딱 그런 맥락입니다. 이게 대끼리 맞거니 두 놈이 외곽으로 다 밀려있다. 요거 찬스 노릴놈 한 놈. 자, 문학이너 고고비 10번 12번 12번 10번 바로 요 놈이 깬다.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또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7경주 둘 중에 한 놈은 제가 불안하게 봅니다. 문학이너나 고고비나 아예 현장에서 잘라버릴 수도 있고, 노리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충분히 예측권 20장 메인승부로 한번 때려볼 만하다. 자, 7경주는 두 번째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상한가 한번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오늘 두 번째 벤스한테 승부 들어갑니다. 문학이너 10번 고고비 두 놈 깨러갈놈 한 놈,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린 레이더에 걸린 아나짜리 달러박스 하나 놓고, 자, 상한가 한번 때리러 갈 테니까요. 자, 7경주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시원시원하게 적중으로 조철 스타일로 한번 날라갈 테니까요.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연타 메인 이제 세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작전 3군의 1200 핸디캡.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입니다. 뭐 경마라는 게 매일 배당만 노리는 것도 옳지 않고 매일 빨갱이만 쳐다보는 것도 옳지 않죠. 경주 편성에 따라서 고배당, 저배당, 중배당, 선복승 다 그때그때 따라서 엮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뭐 나는 고배당만 좋아한다, 나는 저배당만 좋아한다, 그거는 하수들이나 하는 얘기고요. 경마는 저배당이건 고배당이건 맞춰 먹는 놈이 장땡입니다. 그리고 주둥이들만 떠드는 놈들, 주둥이들만 떠드는 예상가들, 뭐 한구라를 했니 어쩌니, 자기 돈은 배팅 하나도 못하고 나발나발 되는 애들, 그거 맞춤 뭐예요? 지네 돈은 못 들어가면서 겁나니까 못 들어가는 게 안 맞을까 봐. 자, 조철은 배팅 안 하는 예상가들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아무튼 조철과 함께하는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조철은 내가 부른 마법, 내가 책임지고 내 돈, 피 같은 돈도 같이 배팅이 들어가는 그런 마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이제 8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국산 3군의 1200 핸디캡.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예측권 20장. 자, 또 한번 1000만원 돈 찾아가십시오. 자, 9번마 최강스타입니다. 다비드 기수가 타고 있는데 4.5 감량에. 자,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최근 조시 이빠이 올랐죠. 3연속 대가리. 자, 9번마 최강스타는 승군전이지만 대가리 왔다. 자, 인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후차권이 또 이게 혼전 접전입니다. 자, 이런 것도 조철의 주특기 아니에요. 대가리 하나 팔리고 후착들 짜라락 주르륵 맥구멍 뚫릴 때 거꾸놈들 탁탁탁 사정없이 꺾어내고 깔끔하게 구멍쇠 압축해서 때리고 받치기 정리해가지고 완창으로 갖다 꽂아 먹으면, 자, 그런 게 돈 되는 거 아닙니까?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찍어먹기 승부의 의미는 빨갱이들 날리는 거죠. 자, 9번마 최강 스타는 대가리가 왔는데, 자, 후차권에 1번 아르고 멜로디부터 해갖고 3번 라운 세레나, 4번 썸씽 미스터리, 5번 미그스톱, 6번 서클, 7번 럭셔리, 거기에 외곽에 12번 머니데류까지 어떤 놈이냐 이거죠. 자, 여기서 최소한 3마리는 날아갑니다. 3마리 정도는 시원하게 꼽고 완장으로 갖다 꽂을 놈 하나가 배당이 짭짤하니 나오고 있습니다. 찍어먹기 한방 걸리면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자, 과천 8경주 9번마 최강스타 놓고 벤사한테 찍어먹기 들어간다. 자, 예고를 드리면서, 자, 필요없는 인기마 필들 조철이 자신있게 또 꺾어내면서 9번마 최강스타 놓고 찍어먹기 한방 상한가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8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12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400 별정 B형 경주고요. 자, 마지막 12경주도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자, 후반부 두개 승부처는 축에 붙여서 하나짜리 찍어먹기 경주인데요. 자, 뒤에 제가 여기 써놨죠. 30배짜리 한방 노린다. 배당판 보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조철의 마번에 주력 한방짜리가 한 30배 이상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아, 이 자식이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이미 본 예상부터 그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거의 백판성으로 안 팔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요 현장에서 아리까리하게 아마 팔릴 겁니다. 9번마 박차오름 박태동기수 올라갔는데 최근 2연속 3연속 선행받고가 딱 꽂고 있는데, 자, 물론 안쪽에 5번마 새벽이 뭐 8번마 땡큐 찰리, 11번 장사말 이런 애들도 빠른데
농카로 빠릅니다. 구범마 박차오름이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긴 했습니다만은 자 52km 감량까지 달고 아직까지 안 늙었죠. 안 썩었죠. 천하의 박태령이 선행 조지고 나갔는데 후계놈들이 갖다 비빌 일 없어 보입니다. 자 구범마 박차오름 긴가민가 대가리 팔리겠지만 자 대가리 놓고 자 문제는 한방 붙여먹는 마법인데 예, 제가 지금 30배짜리 한방 때린다 그랬죠. 현장에서 바람이 안만 불어도 20배 아래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30배에서 20배 사이 될 것 같은데 예? 자 10번마 대주신이 아마 대길이 갈 것 같은데 자 10번마 대주신 같은 거는 직전경주 하정훈이가 인코스 최적정계로 쥐어짜는 겁니다. 자 요거 자리와 바치기고 9번마 박차오름 놓고 안 팔리는 하나짜리 하나짜리 30배짜리 완장으로 일단 갖다 때립니다. 이런 거 뭐 한 방 걸리면 예측권 두 장, 세 장만 사도 상한가죠. 여러분들 5만원, 10만원만 사도 뭐 기분 좋게 2, 300만원 들어오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걸리면 황불하다. 자, 9번마 박차오름 대가리 놓고 백판짜리, 안화짜리 한 방 찍어 먹는다. 뭐 완전히 백판은 아니지만 바람 불어도 한 20배는 나올 것 같아요. 자, 배당판 보지 말고 9번마 박차오름 놓고 시원하게 한 방 지져 먹는다. 자, 마지막 1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과천경마 승부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부산경마 1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경마가 5개 경주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고. 자, 먼저 부산 1경주 승부처입니다. 자, 국산 5분의 1300 별점 B형인데요. 자, 이번 경주 김영간 마방의 5번마 원더풀 컨츄리가 강대가리 또 팔리고 있어요. 뭐, 경마라는 게 대가리 한두 번 뿌려주는 거 여러분들 보신 거 아니죠? 자, 5번마 원더풀 컨츄리. 데뷔 전에 대가리, 직전에 승군 전에 2차인데. 두 번 모두 끝걸음이 그닥성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19조 마방이라는 거. 거기에 서승훈이까지 탔다는 거. 자, 문제는 부담 중량도 57kg까지 올라갔고, 거기다가 이게 선행을 편하게 못 가면 머리가 아파요. 2번 매치위너 빠르고, 4번 마법처럼도 빠르고, 11번 링잉플라잉 같은 거 외곽에서 비벼버리면. 자, 5번 원더풀 플라이가 저는 올대가리 팔리지만, 얘가 부러질 수 있는 그림을 보기 때문에, 자, 부산 1경주. 조천의 대가리는 5번마 원더풀 플라이가 아니다. 원더풀 컨트리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천의 놀이는 또 달라박스 하나 대가리 놓고 갑니다. 직전에 좋은 모습 보였고. 자, 5번마 원더풀 컨트리가 직선에서 땅 파고 있을 때, 그냥 직선에서 날라들으면서 땀 떼대기 한다 때리러 갈 놈. 자, 그 놈을 짱법 대가리 놓고, 5번마 원더풀 플라이가 부러지는 그림, 배당까지 해가지고 부산 1경주 너더라도 인기 1위 5번마 원더풀 컨츄리 강대가리 팔리지만 남들 얘기다. 놈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자,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은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5번 원더풀 컨츄리가 부러지는 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부산 1경주 달러박스 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5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상 경주죠. 오픈 1600으로 열리는 오너스컵 대상 경주. 대가리 상금 2억 8,500만원짜리. 자, 시원하게 한구라 대상 경주도 때려 먹어야죠. 대상 경주 누굽니까? 마판 넘버원 조철 아니에요. 대한민국 예상가들 중에서 대상 경주 적중률 가장 높은 놈 누구냐? 자타공인 조철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대상 경주 오너스컵 주중에 제가 해운대에서 후배 예상가들하고 라이브 하면서 제가 딱 두 마리 추천드렸죠. 금요일날 해피걸하고 자 일요일날 오늘 요 오너스컵에 5번마 블루치퍼하고 두 마리 추천드렸는데 해피걸은 뭐 기대대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제 요거 하나 남았죠. 5번마 블루치퍼.
아마 현장에서 뭐 인기 1위 갈 겁니다. 인기 1위 갈 건데 딱 하나 제가 해운대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600m 경주거리 뛰어보지 않은 것 뿐이지 이마필은 아직 끝이 안 보입니다. 어디까지 뛸지 일단 풀어질 때까지 저는 인정을 하려고 그러는 마필이에요. 오너스컷 5번마 블루치퍼 대가리 왔다. 자, 요놈을 놓고 메인 승부 대상경주한방 찍어먹기 상한가 들어가는데 예, 뭐 서울에서 과천에서 내려간 놈들도 몇 놈 있죠. 뭐 3번마 투스코노바켓이라든지 4번마 위너골드 뭐 2번 플라잉 뮤닝 뭐 이런 마필들인데 10번 하바나 찰리 12번 플레이스트 시스투고 자 이런 마필들인데 자 이거 후차권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1번마 에이스코리아가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 빵 뚫릴 것 같은데 5번 1번 대상경주 특성상 배당이 좀 평균 배당 이상 나올 겁니다. 그래도 자 5번마 블루치퍼는 인정하는데 자 1번마 에이스코리아는 좀 받쳐만 놓는 마권이다 아니면 꺾고 갈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5번마 블루치퍼 놓고 숨어있는 한방 역으로 한방 때릴 놈 한방이 쩝쩝한 중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픈 1600m 5번 블루치퍼만 오면 대가리만 이상 없이 오면 후차 꼬랑지에서 이거는 무조건 적중인데 적중이 문제가 아니고 주력으로 한방 맞아야 이 상한가 가는 거죠. 자 주력으로 한방 꽂아 보겠습니다. 자 5번마 블루치퍼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오노스컵 한 구나 때려가지고 예치권 20단 벤츠한테 멋지게 때리고 날아갈 테니까 자 부산 5경주 대상경주 마판 넘버원 조철하고 함께 시원하게 한대 타고 멋지게 한 구나 때려 먹자고요. 자 부산 5경주 대상경주까지 해가지고 메인 승부까지 예고를 드리면서 현장에서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7월 28일 일요경마 조철의 유튜브 조철스타일의 일요경마 예상방송 모두 마쳤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뭐 그런대로 결과가 괜찮았고 자 오늘 일요경마 여러분들 기분 좋은 휴가 다녀오실 수 있도록 조철도 현장에서 멋지게 한번 때려볼 테니까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조철 스타일 유튜브 방송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꼭 챙겨서 눌러주시고 자 7월 28일 일요 경마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 스타일.